안녕하세요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내어드린 숙제 다 하셨나요? 숙제가 뭐였더라? 이러시면 곤란합니다. 마음의 부담을 가지셔서 그러나? 지난 시간 헤어지면서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노라 마음의 결정을 하시라 했었죠? 이제 그만 망설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여러분의 채널의 전문 영역, 즉 채널 컨셉을 잡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.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는 거죠.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은 방송국을 하나 차리는 것과 같잖아요. 우리는 보도, 드라마, 오락까지 다 하는 종편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로 나누어진 케이블 TV를 세우는 겁니다. 그러자면 우리 채널만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겠죠. 실제 케이블 TV는 뭐 경제, 드라마, 스포츠 게임, 영화, 쇼핑, 연애, 오락,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방송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. 전문화된 거죠.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전문 영역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. 케이블 TV보다 더 세밀하게 말이죠. 스포츠를 하기로 했으면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축구인지, 배구인지, 농구인지 이렇게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는 거죠.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첫 단계이자 첫 고비입니다. 내게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얘기할 줄만큼 깊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좋아하는 것을 컨셉으로 해야 하는지 잘하는 것을 컨셉으로 해야 하는지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. 너무 깊이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결론이 잘 나지 않아요. 그쵸? 절대로 안 납니다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첫 번째, 채널 컨셉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찾아보는 겁니다. 잘하는 것, 좋아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자주 하는 것, 그래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즉,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관련된 주제를 택하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로 영상을 찍을까 하는 고민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. 매일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만 뽑아서 하면 되는 거죠. 매번 영상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고민만 줄여도 굉장한 겁니다. 지난주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 애견 미용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 헤어컷을 해줄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. 엄청 부러웠습니다. 이분은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나 하는 고민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냥 오는 손님 그 강아지 헤어컷 하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. 이 강아지는 무슨 종류고 이런 털은 어떻게 깎아줘야 되고 특성이 뭐고 또 강아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. 막 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반응을 다 보여주면서 또 그런 강아지가 물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뭐 고민이 없죠. 계속 그 영상 찍으면 되는 거니까. 이분은 그야말로 하루에 한 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대여섯 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얼마나 좋을까요? 정말로 개부러웠습니다. 강아지 종류도 많고 그 종류만큼이나 헤어스타일도 많을 테니까 또 요즘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러니 시청자들도 많을 거고요. 또 다른 케이스로 PC 수리점을 운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냥 매장에다 카메라 켜놓고 손님 응대하고 고장 수리 들어온 거 PC 고치면서 그 문제점이 뭔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절주절 말씀해 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. 이것도 좋죠. 또 오늘도 또 충전을 잘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귀농해서 사시는 분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귀농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귀농할 때 주택 구입 방법과 또 텃밭 가꾸기 등을 주제 삼아 영상을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.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. 자신의 경험과 생활 그 자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. 이러면서 보자면 회사 다니는
일반 사무직이 제일 속빈 강정인 듯 싶어요. 양복에 넥타이에 겉보기는 번들한데 일과 관련해서 찍을 영상이 잘 나오질 않네요.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주제가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컨셉 선정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. 시청자분들은 과도하게 설정되고 꾸민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물론 과하게 조폭 흉내내고 이러는 영상도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니죠. 자, 고민 끝에 괜찮은 채널 컨셉을 찾았어요.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채널은 없을 겁니다. 이야, 제가 이 영상만 올리면 아주 무주공산인 거예요. 구독자가 몰려올 테니까요. 아무도 없으니까. 왜? 제 채널이 유일할 테니까요. 아무도 없어요. 기대 만땅 채우고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그쵸? 설상가상으로 그 채널들은 구독자가 몇만 명씩 됩니다. 이런 걸 보게 되면 좌절 심하게 하게 됩니다. 기껏 머리 짜내서 괜찮은 채널 컨셉을 찾았는데 유튜브에 너무 많네. 아, 씨발, 유튜브 좀 더 빨리 할걸. 다른 놈이 다 해버렸네. 아유, 몰라. 이런 욕이 튀어나오는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하고픈 컨셉을 이미 다른 채널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컨셉은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상 하나하나, 이야기 하나하나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면 되거든요. 유튜브는 시청자를 놓고 버리는 재료썸 게임이나 승자 독식의 게임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중복된 컨셉의 채널을 개설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문제는 기존에 있는 채널을 보고 좌절해서 포기하는 거죠. 그게 문제입니다. 여러분이 이번에도 시작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내년 이맘때 또 한번 욕을 되지게 하실 겁니다. 아이씨, 작년에 파파홍이 하라고 부추길 때 그냥 눈 딱 감고 할걸. 새로 나온 채널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네. 아, 열받아. 우리 살면서 수없이 많이 후회했잖아요. 이번엔 그냥 질러버리자고요. 아유, 이젠 망설이고 후회하는 것도 지겨워. 정말로.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듯 싶어요. 회사 오는 독립한 친구가 부럽고, 자영업 하는 사람은 여전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친구가 부럽고, 도시 사는 사람은 전원생활이 부럽고,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럽고, 기타 잘 치는 사람이 부럽고, PC 잘 고치는 사람이 부럽고, 이민 간 사람이 부럽고,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, 로망이라는 말로 다른 인생,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. 왜? 자신이 못 가본 길을 그 사람은 가고 있고 나는 또 되돌아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. 그러니 분명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우리의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영상에 담는다면 분명 애정을 갖고 볼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면 시청자가 많을까, 구독자가 많이 생길까 하는 걱정은 애시당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, 알죠.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. 정말로. 누가 합니까? 여러분도 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될지.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더 재밌는 거고요. 두 번째 단계는 채널의 컨셉에 맞게 한 4개 정도의 주제로 나눠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축구 채널을 만든다고 해보자고요. 이것저것 만들면 좀 주제가 좀 산만하잖아요. 채널 컨셉에 맞게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. 저 같으면 손흥민 하이라이트, 박지성 하이라이트, 기성용 하이라이트, 그리고 마지막에 K리그에 나오는 샛별들을 조명하는 K리그,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싶네요. 이 4가지 주제는 제가 만들 영상의 방향인 것이고, 그리고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 목록이 되는 겁니다. 시청자분들이 여러분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괜찮네, 재밌네,
뭐 이 사람 또 다른 거 뭐 없나? 그러면서 여러분의 채널에 들어와서 재생 목록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만든 영상을 주제별로 잘 분류해 놓으셔야 돼요. 오늘은 우리들의 채널 컨셉과 재생 목록이 될 주제 분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제일 좋은 채널 컨셉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 최고다. 그래야 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고민 없이 쉽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진솔함이 담겨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오늘의 숙제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채널 컨셉과 네 가지 주제 분류를 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. 아이 글쎄 하면 된다니까요. 망설이지 말고 해보는 겁니다. 아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요. 글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. 다음 시간까지 꼭 해오세요. 아셨죠? 파파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 말을 못 믿어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